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곤충은 제가 유일하게 이 나비를 인실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딱 하나 이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친구거든요. 이게 청띠제비나비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남해에서 아는 동생이 제가 청띠제비나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애벌레를 잡아다가 줬어요. 올 때보다 많이 컸긴 한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좀 약간 못생겼죠. 굉장히 못생겼어요. 성충은 어떻게 생겼냐?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성충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날개가 날렵하게 생겼어요. 얘네가 이제 호랑나비 상과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나비 상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는 나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필드에서 보더라도 잡기가 힘들어서 이거 없는 사람들을 이제 청업진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가격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호랑나비나 산호랑나비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렇게 좌우로 넓고 또 이제 꼬리가 달려 있어서 뭔가 좀 나풀나풀 난다 싶은 느낌을 주는데 이제 저기 저 아까 청티제비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개가 좌우로 폭이 좀 좁고 날렵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이제 시간 잘못 맞추면 못 잡아요. 빨리 날고 이제 호랑나비 상과답게 높이 날고 그래서 정확한 흥밀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 내려와서 나트륨 섭취하는 시간 딱 그때 아니면 잡기가 힘든 나비입니다. 이제 다시 애벌레로 넘어와서 이 친구들은 이제 후박나무하고 농나무 같은 이제 농나무과의 식물을 먹어요. 이 농나무과의 식물은 이제 열대성 상록화렵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나무의 새순이 따고 나면 3일 만에 시들어 버립니다. 냉장 보관을 하건 상온에 놓건 물에 꽂아 놓건 죽어요. 금방 시들어 가지고 이제 남부 지방이 아니면 거의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나비입니다. 하지만 자, 만천의 자랑 옥상입니다. 이렇게 후박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세 그루나. 옆에 이제 귤나무인데 이거는 귤나무에 뭐가 있는데? 영등포의 엔시스 넓적배사마귀가 있네요. 아무튼 이 후박나무를 옥상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잎을 따서 먹이고 있어요. 지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아무튼 이 청티제비나비가 아까 호랑나비 상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도 호랑나비처럼 위협을 느끼면 냄새불을 내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걸 안 내민다고? 이 친구는 가망이 없나? 이건 똥이고요. 나비 유충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입니다. 자, 뿔 좀 내밀어보자. 왜 뿔을 안 내밀지? 원래는 얘네가 이제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 뿔을 막 내밀어야 되거든, 냄새뿔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별로? 제발 뿔 한 번만 내밀어줘. 보통 이렇게 잡아 땡길 정도 되면 내밀어야 되는데 왜 안 내밀지? 촬영에 협조는 안 해주지만 귀여우니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다. 아무튼 오늘은 청띠제비나비 보여드렸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번데기 되고 성충되고 하면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만천입니다.